강변입니다. 시장에서 뿌리채 타를 몇개 샀는데요. 위에 꽃대가 올라와서 강변에 심었습니다. 꽃이 활짝 폈네요. 벌이 꽃가루를 모으고 있습니다. 양발에 노란 거 보시죠? 두 덩어리를 갖고, 예, 꽃대 위에서 꽃을 모으고 있습니다. 타가지는 꺾였는데, 그래도 실을 맺히려고 부지런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벌이 수분을 해주면 훨씬 더잘 되겠죠. 예, 지난번에 이식한 파를 보면은 예, 한 5cm 정도 자랐습니다. 파 바로 옆에는 예, 쓴박이라고 하는 예, 옛날에 달래냉이 쓴바귀 할때그 쓴바귀가 자라고 있습니다. 예, 검은색 벌레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뭘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. 예, 노란색은 쓴바귀 꽃입니다. 예, 쓴바귀도 나중에는 꽃이 피면은 민들레하고 비슷하게 작은 홀씨가 되어 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. 예, 개미들이 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네요. 예, 뒤쪽 위에 민들레하고 비슷하게 생긴 예, 쓴바귀 꽃에 벌들이 꿀을 모으고 있습니다. 예,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. 벌들이 부지런히 꿀을 모으고 있습니다. 예. 파 위에 있는 벌은, 예, 장화를 신은 것처럼 보이죠? 노란 장화를 신은 것처럼 꽃가루를 양쪽 다리에 모으고 있습니다. 부지런하면 꿀벌이죠. 영상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꿀벌, 안녕.